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친문 정치인들이 김어준을 지킨다고 난립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추미애는 김어준 방송은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라며 공익을 위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영길은 김어준이 없는 아침이 두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청래는 청취율 1위가 김어준의 천재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영선은 언론을 이런 식으로 단합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황당한 주장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좌파 방송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어준의 잘 보이는 길이고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얻는 길이라는 계산 때문일 것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벌써 김씨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5만 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청원인들이 김어준에 대해서 평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혹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김어준 방송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게시판에 시간 내서 들어와 동의 표시를 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김어준은 그동안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흘리고 노골적으로 현 여권을 편들어 왔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에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면서 이런 황당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해 4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8차례에 걸친 합동 수사 조사 결과 김어준 유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일체의 사과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23일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4년 참사 이후 7년간 진상규명을 위해 기관 7곳이 나서 모두 8차례나 수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9번째로 특검 수사까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간 국가의 전 기관이 나서 7년간이나 8차례 실시한 조사가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의 침몰설을 주장해 돈을 벌어놓고 그것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지만 아무런 사과도 없는 김어준의 태도나 8차례나 실시한 세월호 참사 조사를 믿지 못하고 또다시 의혹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이나 세월호 조사에 대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김어준은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때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잇따라 방송 출연시켜 90분 내내 야당 측 반론도 없이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전무후무한 선동방송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선 윤지호를 출연시켜 희대의 후원금 사기극을 벌일 수 있게 해줬고 조국 전 장관 딸을 불러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펴도록 했고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에 대해선 익명의 가주샤를 출연시켜 제보자 현모 병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현 씨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방송 진행자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라느니 탄압을 받고 있는 진행자라느니 상업 언론에 물들지 않은 공익 방송이라느니 극도의 아부성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신문들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이나 그를 감싸는 이들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4월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씨의 하차 여부에 대해 하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나타났고 하차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38.8%에 그쳤습니다. 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20%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연령대에서 김어준이 하차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가 그나마 높게 나오는 40대도 하차해야 한다는 응답이 53.4%, 필요 없다는 응답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김어준 방송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로도 확인됩니다. 지역별로도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하차 의견이 50%를 넘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하차 요구가 높은 이유는 방송의 편파성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6.7%가 김어준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어준 당사자나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라며 편을 든 취미애나 모두 개망신을 산 셈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이 선동 선전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성별로도 남성의 64.4%, 여성의 67.1%가 김씨 방송을 두고 편파적이라고 평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편파적이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길 거부한 채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냐며 반발하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출연료에 대한 정상적 감사인데 마치 자신이 탄압받는 언론인인 양 행세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일이냐는 그의 발언 속에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진행자로서의 공적 자세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김 씨의 고액 출연료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매우 싸늘합니다. 과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3.3%로 나타났고, 적절하다는 답변은 32.7%에 그쳤습니다. 그는 고액 출연료에 대한 절세를 위해 1인 법인 계좌로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나 그의 돈 욕심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교통방송 진행자로 계속 남아서 지금과 같은 편파적인 친정권 방송을 계속하는 것이 야권의 정권 교체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방송 존재 자체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추미애가 법무장관 하면서 노골적인 검찰 압박을 하면 할수록 정권이 말하는 소위 검찰 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올랐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송계의 제자리 찾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김어준 방송은 벌써 퇴출됐어야 할 것이지만 차기 대선 관련해서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에 도움이 역할을 할 방송임에 틀림없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